세 번째로 사진 편집에 관련된 문제 3번 문제 같이 풀어볼 텐데요. 이번 문제는 출력 형태를 보시면은 그 위쪽에 지시사항과 다르게 그 나비 쪽하고 그 다음에 새 쪽에 따로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제일 먼저 확인 먼저 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은 컨트롤 N 해서 새 파일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JPG 크기가 600에 그 다음에 400픽셀로 이렇게 지정하시고 나머지 부분 다 확인하시고요. 오케이 해서 새로 이제 창 만들었죠. 자, 마우스로 클릭해서 이렇게 창 따로 띄워놓으신 상태에서 이제 가이드 만들어야 되겠죠. 가이드는 항상 픽셀 단위로 해서 100 단위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편하게 100 단위가 아니고 뭐50 단위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위치 지정하는 게좀 힘드시다면은 저처럼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도 되고, 뷰에서 여기에서 직접 100 단위로 입력을 추가로 해서 지정하셔도 된다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자, 이게 조금 더 빠르신 분들은 이 단위로 저처럼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다음 순서대로 이제 지정을 해야 되죠. 배경색 색상을 지정을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배경색을 지정을 해볼게요. 자, 세트에서 포그라운드 전경색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클릭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이 지정된 값 FFFF99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노란색 지정이 됐죠? 설정해 주시고요. 이제 Alt, Delete를 눌러 주시면 이 전경색 지정한 색상이 바로 이렇게 배경색으로 칠해졌죠. 두 번째로 2급-5 파일 불러야 되죠? 자, 파일 폴더 열어서요. 2급-5 파일을 이빈 공간으로 끌어다가 복사 보이죠? 이 상태로 놓으신 다음에 창 다시 해서 보시면 그냥 컨트롤 A로 모두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카피 그 다음에 이창 필요 없죠. 이제 닫아주시고 여기서 컨트롤 V를 하시면 새로운 레이어 1이라는 레이어가 만들어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위치 지정 확인해 보세요. 위치가 좀 밑으로 내려와야 되겠죠? 자, 밑으로 이렇게 그대로 내려다가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노란색 보이죠? 배경색으로 노란색 보이는 상태로 이 위치도 대충 어느 정도인지 그 출력 형태만 보면 모를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또 따로 조절하셔도 상관없거든요. 문제지 그냥 보고 그대로 따라서 위치를 지정을 해주세요. 또 지시사항 보시면은 이 파일을 레이어 1 파일을 단면화 한 다음에 레이어 마스크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 필터로 가셔서요. 픽셀 가서 단면화에 해당되는 자, 선택을 해주시면 자동으로 그림처럼 사진이 바뀌었죠?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하기 위해서 레이어 패널로 가신 다음에 이 밑에서 레이어 마스크 있죠? 이 아이콘을 그냥 Alt 누르지 말고 그냥 클릭만 한번 해주시면 흰색으로 레이어 마스크가 추가된 걸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라디언트 지정할 건데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라디언트 툴 보이시죠? 자, 여기 이제 옵션 쪽에 위에서 보시면은 제일 위쪽에 그라디언트 도구 이걸 클릭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색상 지정이 있는데 지금 교재에서는 화이트 블랙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화이트 블랙이 안 보이고 블랙 화이트만 보이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여도 상관없어요. 이 상태로 그냥 OK를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이쪽에 오른쪽에 또 옵션 바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선택하는 거는 첫 번째 있는 라이너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할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가서 보시면은 오파시티 불투명도는 100% 상태로 할 거고요. 쉬프트에서 문제 교재 설명에 있는 것처럼 밑에서부터 위쪽으로 한번 드래그를 해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볼게요. 자, 색깔이 다르게 나오죠? 왜 그러냐면 저희는 지금 블랙 화이트가 지정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거를 다시 히스토리에서 돌아가시고요. 리버스를 한번 눌러볼까요? 리버스를 누르면은 블랙 화이트로 이 색상이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문제지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Shift 누른 상태로 수직으로 올라가서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놓으시면 이렇게 지정이 되겠죠. 아니면은 리버스라는 거 옵션에 선택을 안 했다면은 자, 히스토리에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볼게요. 위에서 아래로 교착은 반대로 반대 방향으로 하시면은 똑같은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죠.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러면 다음에 또 지시를 보시면은 2급-6 파일을 불러와서 렌즈 플레이어를 해줘야 돼요. 자, 빈 공간으로 끌어다가 놔서 창을 열었죠. 이 상태에서 우선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A 해서 컨트롤 C 복사를 하시고 창 닫아주시고 여기에 붙여넣기 컨트롤 V를 해주시면 레이어 2라고 자동으로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필터 메뉴로 또 가세요. 필터에서 렌더로 가신 다음에 선택을 렌즈 플레이어 찾으시면 되죠. 찾으시고 자, 출력 형태 잘 보시면 어디에 렌즈 플레이어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시면 돼요. 다른 지시는 특별히 안돼 있으니까 그대로 나오시고 이 위쪽 이미지가 보이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출력 형태 보여지는 이 부분만 클릭을 해서 그 위치에 렌즈 플레이어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 주시고 바로 OK만 해 주시면 그 위치에 렌즈 플레이어가 나타나게 되죠. 출력 형태 이미지 한번 볼까요? 위쪽에 구름 보이고 밑에 나무가 보여야 되는데 저희는 지금 방금 복사했던 이미지가 모든 화면을 다 덮어버렸죠? 그래서 저희 다시 레이어 마스크를 레이어 2에다가 추가를 할 거예요. 클릭을 해서 이렇게 레이어 마스크 나왔죠? 이 상태에서 다시 그라디언트 상태로 여기에서 색상 지금 교재에서는 화이트 블랙으로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리버스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화이트 블랙 나왔죠? 이 상태에서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해볼게요. 자, 쉬프트 누르고 하면은 수직으로 내려오면서 드래그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지금 그라디언트 되는 이 차이가 지금 교재하고는 좀 틀리게 너무 조금 됐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조금 됐다 싶으면은 다시 히스토리에서 돌아간 다음에 다시 위에서 적당한 위치에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죠. 불투명도 같은 거다그 원래 상태에서 그렇게 작성을 하셨으면 되고요. 이제 다음 이제 또 보시면은 2급-7 파일을 불러와야 돼요. 자, 이 파일 역시 그대로 불러오신 다음에 자, 마우스로 끌어다 앞쪽에 가져다 놔볼게요. 이번에는 이 출력 형태 보니까 의자만 필요해요. 배경이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전에 했던 퀵 셀렉션 툴 있죠? 선택을 하시고 바깥쪽만 그냥 퀵이 아니고요. 자, 매직 원드 툴을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바깥쪽 한 번만 클릭만 해주면 자동으로 지금 바깥에 빨간색이 모두 선택이 됐어요. 저희가 필요한 건 의자니까 셀렉트에서 인버스를 눌러주시면 돼요. 단축키 하셔도 돼요. 컨트롤 쉬프트 I 눌러도 똑같은 효과예요. 자, 이 상태로 복사 컨트롤 C 그리고 이건 필요 없죠. 닫아주시고 여기에서 바로 컨트롤 V 하면 이미지 나타났고 레이어에도 레이어 3이라고 새로 이렇게 나타났죠. 그대로 컨트롤 T 눌러볼까요? 무브 툴 해주시고 컨트롤 T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의 위치를 출력 형태와 같게 가져다 놓도록 하죠. 자, 그런데 가져다 놔야 되는데 크기가 좀 크죠? 그러니까 크기도 역시 좀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우스로 살짝 이렇게 조절도 해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조절해 놓으시고 이제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제 이 벤치에서도 여기 클릭 FX 눌러주시고 지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은 아웃톡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 중간쯤 보시면은 사이즈가 5라고 지정되어 있어요. 여기가 좀 너무 약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사이즈를 10 정도로 해서 조금 더 강하게 보이도록 이렇게 지정해 주시고 그냥 OK 눌러주시면 이 벤치에 대한 것또 끝이 나요. 그러면 이제 2급-8 파일을 불러야 되겠죠? 그러면 역시 또 2급-8 파일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고요. 창 드래그해서 앞쪽에 보여지게 하고 이제 이 부분만 꽃만 선택하면 되거든요. 꽃만 선택하는 거
아까 했던 다시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시고 마우스로 이 드래그 하기 전에 브러쉬 크기 조절하시면 되는데요. 브러쉬 5 상태에서 하셔도 되긴 해요. 근데 교재하고 똑같이 10으로 맞춘 다음에 한번 마우스로 드래그를 해서 해보도록 하죠. 자, 시험 시간 부족할지 모른다고 빠르게 드래그 하면 안 돼요. 드래그 하면은 빨리 할수록 전체 다른 부분까지 막 선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좀 천천히, 제가 지금 하는 속도 있죠? 이 정도 속도로만 천천히 해주시면 여러분들 쉽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선택 다 했다면 컨트롤 C 눌러주시고 이창 닫아주시고요. 여기서 컨트롤 V 누르면 레이어 패널에 또 레이어 4라고 추가가 됐죠? 근데 크기가 너무 크죠? Alt T 눌러주시고 마우스로 드래그도 해주시고 위치도 조절을 해주세요. 자, 크기 조절은 여러분들 그 눈금 지금 이 가로선하고 세로선 가이드선 확인하시고 눈금으로 해서 대충 어느 정도인가 출력 형태하고 비슷하게 만들라고 했죠. 자, 이 상태로 이 정도 해 놓으셨다면은 이제 엔터키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컨트롤 T 작업 완료됐고요. 이 꽃에도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죠. 그래서 레이어 스타일 FX 눌러 주시고 드롭 섀도우 있죠? 드롭 섀도우를 선택을 해 주시면 창 나타났죠? 창에서 특별히 지시할 거 없으니까 바로 다음 지시인 스트로크를 선택을 해 줄게요. 그래서 선은 2픽셀로 지정을 해 주시고 색상 값이 지금 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F로 모두 지정을 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OK 클릭을 해 주시면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클릭을 해주시면 색깔 흰색이 지정되고 그림자 지정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지시인 1번에 6번 보면은 그외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엔 새부터 나비까지 그렇게 작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레이어 패널에서는 이거 레이어들 보기 편하게 이거 닫아놔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해서 제출하든 감점은 전혀 안 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보기 편하게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선 새를 하려면은 자, 커스텀 쉐이프 툴을 해야 되죠? 이거 하신 다음에 쉐이프 선택을 해야 돼요. 쉐이프는 이번에는 새 그림이죠? 새 그림은 새니까 애니멀에 있겠네요. 클릭을 해서 새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타일이 기존에 지정했던 스타일이 똑같이 다 지정되면 안 돼요. 그래서 스타일 없음, 논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색상 첫 번째 만드는 거니까 색상은 첫 번째는 바로 지정을 해도 돼요. 색상은 이미 색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색상 따로 지정할 필요 없겠네요. 새 적당한 크기로 벤치 위에 앉아 있도록 그려줘야 되겠죠? 자,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이 그려주시고 마우스로 무브 툴 해서 이 위치에 와서 앉아 있게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자, FX 눌러 볼까요? 자, 드롭 섀도우를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해 주신 다음에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거 있어요. 저희가 지금 지시대로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로 가셔서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이 색깔 부분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아까처럼 위에 거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밑에 왼쪽 아래 더블 클릭을 하시면 색상표 바꿀 수 있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지시된 색상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33cccc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오른쪽 아래 여기도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FFFF00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OK를 하신 다음에 이제 이거 OK 나가시고 역시 자, 두개 선택 다 했죠? 지시대로 이제 OK 눌러주시면 색상에 따라서 이렇게 새가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시 커스텀 그 쉐이프 툴 다시 선택 클릭해서 해주시고 이번에 또 나비로 바꿔주셔야 되죠? 자, 나비 모양은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네이처에 있는데 OK 클릭해서 나비 그림 있죠? 나비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적당한 크기로 지정을 해 줘야 되는데 스타일
다시 스타일 논으로 바꿔주시고, 색상, 지금 여기서 색상 하면은 이 색깔이 바뀔 수가 있다고 그랬죠? 자, 스타일 논도 여기에서 지금 바꿔져 버리니까 자동으로 이게 없어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레이어 바로 만들 때는 나머지 부분들, 스타일하고 색상 부분은 그리고 나서 작성을 할 거예요. 이전 시간에도 그랬었죠? 자, 나비 한번 보시면은 나비를 적당한 크기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 무브 툴로 우선 위치를 조절을 해놓을게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드래그를 해서 나비의 위치를 가져다가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 놔줘야 되겠죠. 자, 이 정도 되면 되겠죠? 자, 여기다 놓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커스텀 툴로 가서 옵션에서 여기에서 이제 색상을 바꿔주세요. 스타일은 우선 논으로 고쳐 놓으시고 그리고 색상은 지금 보시면은 F7A4FF 색상이죠? 이 상태로 클릭을 해 주시면 색상 바뀌었죠? 이제 아우터 그로우만 지정해 주면 되겠죠? 여기서 아우터 그로우만 해서 OK를 해 주시면 나비에 대한 것까지 완료가 됐어요. 이제 두 번째 문자 효과 지정해야 되죠? 영어하고 한글 두개 지정하는 게 되어 있네요. 자, 첫 번째 거 프레시 모닝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T 글자 도구 선택해 주시고 글자 영어니까 에리얼이죠? 그 다음에 레귤러 48, 48 입력 엔터키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여기에서 지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글자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죠. 여기에서 프레시 모닝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글자 색깔 제가 지금 안 바꿨죠. 그럴 때는 이렇게 다시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글자 색깔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글자 색은 F6 글자로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하면은 색상이 바뀐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무브 툴 선택해서 글자 위치 좀 문제지하고 같도록 이렇게 가져다 놓읍시다. 그리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 지정해야 되죠. FX 누르신 다음에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시고 3픽셀의 색상은 4, DD, 3B, E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OK를 하고 여기도 역시 OK 해주시면 프레시 모닝에 대한 거 완료가 됐어요. 색상값 입력할 땐 대소문자 영문 상관없다 그랬죠. 그런데 글자 입력 직접 눈에 보이는 거 이렇게 입력할 때는 글자 띄어쓰기와 글자에 대한 그 대소문자 이 부분들 틀리면은 감점 처리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이제 T 텍스트 도구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한글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여기 이 안에서 하지 마시고요. 바깥쪽에 적당히 좀 떨어진 데서 한글 입력을 할게요. 글자 어떻게 해야 돼요? 궁서체로 바꿔야 줘야 되죠? 자, 궁서체 글자를 찾아볼게요. 궁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18포인트로 바꿔줘야 되죠? 18포인트. 그리고 색상. 색상은 역시 똑같이 흰색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에 그대로 우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이동 도구로 글자 원하는 위치에다가 좀 가져다 놓으시고,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좀 회전을 시켜 주셔야 돼요. 자, 이 정도에다가 놓으셨다면 이제 엔터키 눌러 주시고요. 역시 레이어 스타일 지시된 대로 해야 되죠? FX에서 자 어떤 거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드롭 섀도우부터 먼저 할까요? 드롭 섀도우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그냥 해놓고 이제 스트로크로 가서 스트로크에서 2픽셀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색상은 333333 6글자 입력해 주시고 OK를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으면 색깔까지 이제 됐는데 살짝 이제 타원형으로 모양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텍스트 툴 선택하신 다음에 옵션 위쪽에서 워프를 시킬 거예요. 자, 워프에서 보시면은 아까 했던 거와 똑같은 모양으로 하시면 되네요. 여기 모양이 어떤 모양으로 바뀐다는 것도 다 나와 있죠? 자, 아크를 선택을 하니까 글자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50 그대로 이 상태로 OK 눌러주시고요. 자, 이게 지금 위치가 좀
안 맞다 싶으시면 자, 무브 툴 선택하고 Alt T 누른 다음에 이 위치 여러분이 맞게 좀 조절을 해 주시면 돼요. 자, 크기는 그대로 놔두시고 여기에서 마우스로 이런 식으로 좀 위치 조절하시고 그다음에 그 돌아가 있는 방향 그런 것도 이런 식으로 살짝 조절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했다면은 이제 파일 저장해야 되겠죠? 이 파일에 대한 거 여러분들 제출용 아닌 수정용 파일 우선 저장해 놓으시고 JPG 저장하셔야 되겠죠? 자, 이름 쓰는 것도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이름에서 03한 다음에 JPG로 파일만 형식만 바꿔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지 사이즈는 이 끝에 자리만 없애면 자동으로 60에 40으로 바뀌었죠? OK 눌러주시고 이 PSD 파일을 똑같이 PSD 세 번째 파일이라고 이렇게 파일 덮어쓰기 하지 않도록 해서 저장하시면 완료가 되죠. 그럼 파일 보시면은 모두 다 각각 두 개씩 모두 파일이 있죠. 원본 파일을 세 개, PSD 파일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문제, 이벤트 페이지 제작 파일이 있는데요. 이것도 앞에 문제들에 비해서 조금 지시가 좀 많아졌다 뿐이지 특별히 어려운 건 없거든요. 그대로 또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트롤 N을 눌러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해야 되겠죠? 600에 400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새 안내선 만들어야 되죠? 뷰, 뉴 가이드에서 100 단위로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지금까지는 미리 저장 안 했지만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거는 항상 미리 저장하는 거를 저는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앞으로는 이제 계속 문제 진행하면서 미리 저장을 해놓고 그러고 작업을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지시 보시면은 첫 번째 그림 효과죠. 2급 다시 9.jpg 파일인데요. 창 이렇게 떨어뜨려 놔서 보이도록 하고요. 그리고 2급 다시 9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창에서 열려 있을 때 컨트롤 A, 그 다음에 컨트롤 C를 눌러서 카피했죠? 그리고 여기서 컨트롤 V에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레이어 1이라고 생성이 됐죠? 이 지금 2급 다시 9 파일은 필터 지정해야 되죠? 단면화 지정을 해야 되니까요. 필터에서 픽셀레이트로 가서 여기에서 단면화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그림처럼 이렇게 바뀐 게 보이죠? 그 다음에 2급 다시 10.jpg 파일을 또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불러와서 따로 이렇게 불렀죠? 그럼 이것도 똑같이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를 해주시면 레이어 2가 만들어졌죠. 그런데 지금 이 밑에 부분이 레이어 1 부분이 그림이 보여줘야 되죠.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지정을 해줘야 돼요. 레이어 마스크 작성을 하기 전에 여기 레이어 마스크 2에서 오파시티라고 있죠. 이 불투명도 값을 80을 지정을 해줘요. 숫자 8 입력하면 자동으로 80으로 바뀌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마스크 추가를 밑에 가서 클릭을 해줘야 되겠죠. 클릭하면 만들어진 레이어 마스크가 있고요.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도구를 왼쪽에 도구 모음에서 선택을 해줘요. 그리고 위쪽에서 색깔 블랙 화이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없는 경우에는 지금 화이트 블랙으로 교재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화살표 방향만 서로 바꿔서 위아래 아니면 아래 위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작업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아니면 저처럼 옵션 창에서 리버스를 선택을 하면은 블랙 화이트가 화이트 블랙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보인다고 했어요.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밑으로 살짝 드래그를 해볼게요. 드래그 하면은 위에 하늘 보이고 밑에 레이어 1이 보여지는 상태로 이렇게 완료가 됐죠. 오파시티 위에서는 그대로 100이고 레이어에 대한 설정은 여기에서 지정해 준다는 거, 레이어 패널에서 지정해 준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설정으로 보시면은 출력 형태에 보시면 쉐이프 툴로 만드는 게몇 개가 보이죠? 여기에서 물고기 만드는 것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쉐이프 모양, 지금
아까 작업했던 나비가 있는데요. 다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애니멀 쪽으로 가서 물고기를 찾아볼게요. 여기에서 물고기 선택하시고 물고기의 위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치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컨트롤 T 해서 크기하고 위치는 각도 좀 맞춰서 조절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색상 아직 지정이 안돼 있죠? 옵션에서 스타일 지정되어 있는 거 먼저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색상은 지시된 대로 지정을 해주세요. 다시 지시되어 있는 대로 드롭 섀도우라는 거를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OK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거 물고기에 대한 건 완료가 돼요. 그럼 다음으로 여기 연인과 함께라는 글자 아래쪽 보시면은 우선 물방울 큰 모양 있죠? 그거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커스텀 다시 다른 종류 선택을 하시는데요. 이번엔 네이처에서 선택을 해 보도록 하죠. 여기 물방울 모양 있죠?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적당한 크기로 위치 대충 보시고 그려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적당하게 만들었으면 크기 좀안 맞다 싶으면은 무브 툴로 이런 식으로 조절을 위치를 좀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조절을 할게요. 됐죠? 역시 물방울 이 모양 같은 경우에도 스타일이 지정이 따로 안돼 있어야 되죠? 스타일 논이고 색상은 현재 임의 색상, 지시가 안돼 있으니까 임의의 색상으로 지정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레이어 스타일을 지정을 해줘야 돼요. 똑같이 레이어 패널로 가서 밑에 가서 레이어 FX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너 섀도우를 선택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부 그림자 선택을 했죠. 다른 거 지시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로크로 다시 가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사이즈는 3픽셀이고 색상은 자 F6개면은 색상이 무슨 색인가요? 자 흰색이 되죠? 0이 6개면은 검은색이고요. 이것도 숫자에 대한 거 0이냐 F냐에 따라서 바뀐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좀 빨리 작성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OK를 누르고요. 그럼 여기까지 작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그림을 추가를 할 거예요. 2급 다시 11 파일을 불러다 놨고요. 이 파일을 자,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항상 컨트롤 A 먼저 해야 되죠. 컨트롤 C 그다음에 컨트롤 V까지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조절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지금 물방울 안에 보여지는 그 모양을 맞춰야 되니까요. 지금 너무 작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적당히만 그냥 조절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종료하고,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거 있죠? 필터에서, 그 다음에 텍스처에서, 여기에서 텍스처라이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바로 OK를 눌러 주시고, 지금 레이어 3과 그 다음에 쉐이프 2 사이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을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 클릭을 해주니까 지금 물방울 안에만 그림이 보여지죠? 이 상태에서 Ctrl T를 누르고 문제지하고 보여지는 게 비슷하게 보여지도록 여러분이 이거를 조정을 해주시면 돼요. 자, 조절을 하신 다음에 엔터 또 누르면은 그 컨트롤 T가 종료가 되죠.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물방울도 만들도록 하죠. 자, 두 번째 물방울 같은 경우에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나네요. 조금 더 크긴 한데요. 자, 여기에서 마우스로 살짝 이제 위치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주시고 다시 커스텀 툴 선택한 다음에 위에서 옵션에서 스타일 우선 논으로 바꿔주세요. 자, 바꿔주시고, 그리고 여기에서 컬러 색상 바꿔줘야 되죠? 이렇게 바꿔서 OK를 눌러주시고요. 이제 레이어 스타일 만들어야 되겠죠? 레이어 스타일
밑에 가서 FX 눌러도 되고요. 새로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이름 써 있는 데는 더블 클릭하면 이름 바꾸거든요. 근데 그거 말고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빈 공간 있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바로 레이어 스타일 창이 나타나요. 아무것도 선택이 안된 상태죠. 선택하고 싶은 것만 지정을 해주면 돼요. 이너 섀도우 선택해줘야 되죠. 그리고 스트로크에 가서 3으로 지정해주고 색상 역시 F 6개로 해서 흰색을 지정을 해서 OK를 해주시면 돼요. 자, FX 누르는 거 하고 여기 빈 공간 눌러서 하는 거 여러분이 편한 거 선택을 해서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물방울에도 그림을 하나를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2급 다시 12 파일을 불러올 거예요. 불러다 놓고 이 창에서 컨트롤 A를 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닫아주고요. 여기에서 컨트롤 V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상을 이 물방울 안에만 그림이 나오게 해야 되는데요. 거기 지시사항을 잘 보시면 이번에는 불투명도 지정해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오파시티를 7을 누르면 자동으로 70%로 지정이 됐죠. 그리고 레이어 패널에서 이 사이에 레이어 4와 쉐이프 3 사이에서 Alt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마스크가 지정이 됐죠. 그러면 이 지금 마우스로 조절을 해서 이 그림의 위치를 여러분이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모양 비슷하게 맞춰주시고 그러면 이건 끝이 났어요. 이제 파일 또 하나 불러와야 되는데요. 2급-12까지 불러왔죠? 이번엔 2급-13을 불러온 다음에, 자, 이 창에서요, 색깔이 이렇게 된거 보니까 대충 어떤 작업을 할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자, 자동 선택 도구. 여기서 보시면, Magic Wand Tool로 선택을 하셔서, 여기에서 Tolerance는 10 정도만 그냥 지정을 해주시고요. 특별히 안 바꿔도 상관없어요. 32 정도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긴 하는데, 그리고 Contiguous는 그냥 체크를 해 놓으신 상태로 클릭 한번 하시면, 이렇게 지금 검은색 부분만 선택이 됐어요. 그러면 Select Inverse를 하셔서 Ctrl C를 하면 지금 이 모자만 선택이 됐죠. 그리고 Ctrl V를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붙여넣기가 됐고요. 자, Ctrl T를 눌러서 크기를 자, Shift 안 누르고 조절해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마우스로 크기랑 같이 조절을 해서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엔터키 눌러서 크기 위치 맞았다면 여기서 멈춰 주시면 되겠죠. 자, 크기 제가 조금 적게 한것 같으니까요. 조금 더 이렇게 조절 엔터. 이렇게 작업을 하면 되고요. 이제 이 레이어 5에 아우터 그로우와 그다음에 이너 섀도우만 지정을 해주면 되겠네요. 두개 선택했죠? 그러면은 OK를 누르면 끝이 납니다. 이제 문자들 입력해야 되겠죠? 1번, 2번, 3번에 문자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영어 문자네요. 텍스트 툴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자, 입력을 하시기 전에 글자 폰트 먼저 바꿔줘야 되겠죠? 보시면은 타임뉴 로만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찾기 어려우니까 그냥 우선 첫 글자를 입력해서 하니까 바로 찾을 수 있었죠? 타임 뉴 로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엔터 바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귤러 그리고 텍스트 크기는 35포인트죠? 여기도 엔터키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거 특별히 바꿀 거 없죠? 색상만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자,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지시되어 있는 FF00 99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색상 바뀌었죠? 여기에 이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력이 끝났다면은 여기 FX 지정해야 되죠? 빈 공간 더블 클릭해 보세요. 자,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서 스트로크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3픽셀, 그리고 색상은 또 F6개네요. 자, 이렇게 흰색 지정해 주시고, OK를 눌러 주시면 돼요. 그리고 위치 좀안 맞다면은 화살표 키로 움직이거나 마우스로 이렇게 위치 조절하시면 되죠. 이 위치 조절할 때 너무 이 지금 가이드선에 딱딱 붙는다 싶으면은 여기 보시면은 뷰에서 스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냅이라는 거 체크를 클릭해서 없애주시면 여기에 탁탁 붙지 않고 가이드선에 붙지 않고 작업할 수가 있고요. 가이드선에 딱딱 붙도록 작업해야 된다면은 다시 스냅을 체크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글자인 조용한 바닷가에서 나만의 휴식 이 내용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자, 텍스트 도구모음 선택된 상태에서 글자를 입력을 하세요. 입력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클릭을 하고 글자를 입력한 다음에 바꾸시는 게 편할 거예요. 아니면은 클릭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를 클릭하지 않고 미리 여기서 바꾼 다음에 클릭을 하게 되면 방금 전까지 있던 레이어 6 아래 서머 베케이션 이 글자의 속성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클릭을 한 다음에 글꼴 수정을 하도록 해야 돼요. 자, 도둠이라는 글꼴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도둠이란 글꼴 선택을 해주시고 글자 크기는 15포인트죠. 그리고 색상은 보시면은 FF에서 흰색 지정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글자를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글자 잘안 보이는데 상관없어요. 그리고 자, 레이어 패널에서 클릭을 해준 다음에 다시 스트로크 지정. 그리고 3픽셀 상태에서 색상 지정인 9933 99를 지정을 해주시고 OK를 눌러주시면 자, 여기 모양까지 완료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워프를 선택을 해줘야 돼요. 스타일에서는 문제를 보시면은 아크 모양인데요. 밑으로 내려간 아크죠? 그래서 아크를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지금 플러스 50이잖아요? 마이너스 50으로 반대로 하면은 이렇게 반대로 모양이 바뀌었죠?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동 도구 선택을 해주시고, 그리고 마우스로 가져다가 위치를 그 출력 형태와 같이 위치를 조절을 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다음 마지막 문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이 글자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텍스트 툴 선택을 하시고 대충 비슷한 위치에 마우스 클릭한 다음에 글자를 입력을 하기 전에 도둠체 그리고 글자 크기 17포인트죠. 17포인트 엔터 그리고 색상 지정해야 되죠. 자, 250036 해주시고, OK 눌러주시고, 글자 입력을 하시면 돼요. 이번엔 레이어 스타일 같은 거 지정하는 거 없죠? 바로 무브 툴 선택을 하신 다음에 그 위치를 출력 형태와 같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맞춰주셨다면 이제 세이브 저장. 아까 저희 먼저 저장했었죠? 파일 저장 한번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JPG로 제출용 저장해야 되겠죠? JPG로 이거 해당되는 네 번째 파일 제출을 해주시고, 그리고 크기 조절해야 되죠? PSD 파일. 자, 60에 40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Save As로 제출용 파일 이름으로 바꿔주셔서 이 파일을 제출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파일 다시 열어서 한번 볼까요? 파일을 자, 자세히로 해서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맨 위에 있는 1, 2, 3, 4이 파일은 여러분들 그냥 원본 크기의 파일이라 용량도 커요. 이거는 제출용 파일이 아니고요. 지금 JPG가 하나, 둘, 셋, 네개 있죠. 그리고 사이즈가 JPG와 크기가 비슷한 작은 사이즈, 크기 이 PSD 파일이 총네 개가 있어요. 이 여덟 개 문, 이 JPG와 PSD 파일 이 파일을 정답 파일로 여러분이 답안 파일로 제출을 하시면은 시험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실수한 게 있다 그러면은 얼른 1번에서 4번 중에 여러분들 원본 파일 찾아서 수정할 거 수정하고 다시 이 규칙에 맞춰서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출을 다시 해주시면 되겠죠. 시험 전에는 최종 제출한 파일이 여러분들이 제출한 파일이 되기 때문에요. 이 원본 파일 꼭 저장을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파일은 제출하지 마시고, 이 8가지 파일만 제출을 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총 4문제 모두 다 작성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빨리 기출 문제 2번부터 같이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